김포시장 자리를 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의 경쟁도 과열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만 10명이 넘는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네, 지역 당원들을 대상으로는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이색 발표회까지 열렸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포시장 입후보 예정자들이 내놓은 공통 공약은 교통 공약이었습니다. 현 철도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유치 계획을 밝히거나 민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왜 김포의 GTST를 빨리 놓아야 되는 나를 논리적인 측면에서 프레임을 짜서 수도권의 중심 도시로서 또 시민이 편안한 교통이 편안한 도시감으로서 정말 김포가 대한민국의 최고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도구 공무원들 찾아가서 뭐 단식 농성을 했으라고 우리 서울 5호선, 9호선 중정철이 서울 지하철 유치를 위한 새로운 의견도 내놓습니다. 방화동에서 멀지 않은 김포초에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유치를 해서 지하로 건설하고 도시개발도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도시 확장부터 김포 한강 신도시를 약 500만 평 이상 확장, 국제 공모를 통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에 관한 생각도 엿볼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저 보급률이 불과 10%에 불과합니다. 저 시장이 되면은 그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률 80% 이상으로 제3선 시장을 국제 보급면에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장차 사업에는 종합운동장을 국제 보급면을 이전해서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는가 하면 비리의 온상인 직속민원실을 폐지하고 각종 위원회를 대폭 정비하겠습니다. 지역 맞춤 공약을 낸 후보도 있습니다. 아라뱃길을 중심으로 한 아라뱃길 탄원경제권 그리고 연합안을 중심으로 한 해양경제권 그리고 조양을 조항을 중심으로 한 해양경제권입니다. 기뻐만 할 수 있는 도시, 기뻐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수면도시, 그것이 바로 강강하고 르네상스입니다. 국민의힘 김포시 갑을 당원협의회는 이날 발표회에 이어 26일 입후보 예정자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회에 참석한 후보 10명 가운데 6명은 현장 당원투표에서 기준치 이하 득표수를 얻으면서 토론회에는 참석할 수 없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